영화의 빛나는 여우 조연이신 이엘 배우님과 그리고 영화를 연출하신 임상수 감독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렇죠. 이거죠 바로. 예. 임상수 감독님과 이엘 배우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립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팬데믹을 뚫고 기어코 이 영화를 봐야겠다고 와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변 역으로 연기했던 이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지현의 시간이 됐습니다만 얼른 말씀들을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각자 감독님과 이엘 배우님이 이 영화는 어떤 영화다라고 소개해 주시면 될까요? 감독님이 먼저 해주셔야죠. 네. 이제 그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이 부산 출신이죠. 아, 싱어송라이터 한대수 씨. 네. 그 아마 10대 때 부산을 떠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도 아주 진한 부산 말을 구사하시는 분이죠. 아, 이 영화 행복의 나라로는 물론 한대수 씨의 그 유명한 노래 행복의 나라로에서 따온 노래 영화입니다. 아, 그 노래가 나오죠. 아, 한대수 씨의 노래를 제가 젊었을 때, 한 20대 때 하루아침이라는 노래를 어느 술집에서 통기타 가수가 부르는 걸 처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에도 나옵니다. 아니, 이런 식의 가사를 쓰는 가수가 있었단 말이야? 한국 가수가 있었단 말이야? 정말 충격을 받았었어요. 뒤집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한 20년 내지 30년 앞서갔던 예술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는 한대수 씨의 노래 한 곡이 더 나옵니다. 바람과 나라는 노래인데 제 바람처럼 살고 싶다 뭐 그런 가사인데 그 어마어마한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어쩜 그렇게 소박한 욕심 그 가사 그 노래를 듣고 있자면 현대 사회를 살면서 돈 얘기하면서 푹짝푹짝 사는 제 자신이 되게 부끄러워질 지경이죠. 이 영화는 그런 점에서 레전더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대수 씨에게 바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저 영화는 그런 영화입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네, 두 남자가 만나서 돈을 가지고 튀는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영화 얘기를 하기가 참 조심스럽고 죄송스러운 게 저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저는 아직 영화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저보다 여러분이 영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많이 느끼셨으리라 믿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 배우님, 그 영화 제목이 행복의 나라인데 어떤 점이 좀 좋으셨는지 영화 만드실 때, 함께 하실 때 어떤 점이 즐거우셨는지 영화 제목처럼 제가 사실 몇 회차 촬영을 나가진 않았지만 현장에 갈 때마다 그 현장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대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준비해온 멘트가 아니라 정말
임상수 감독님도 제가 워낙에 너무 팬이었어서 언젠가 한번 작업을 해보리라 부푼 꿈을 안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뭔가 박혜희 선배님, 최민식 선배님, 윤여정 선생님, 뭐 기타 여러 배우님들 정말 한 작품에서, 그러니까 다 같이 평생을 작업을 하면서 이분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볼 수 있을까 싶은 분들을 한 작품에서 다 만났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배우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나라로 라는 영화 제목대로 저는 현장을 가는 길이 항상 너무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뒤편에서 이혜일 배우님이 말렸습니다만 임상수 감독님이 이혜일 배우님에 대해서 꼭 하고 싶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조금 그 성격이 못된 놈이기 때문에 지금 이혜일 씨가 말씀하신 거는 뭐 대체로 그냥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이혜일 씨가 맡은 역할이 그 이혜일이라는 배우의 그 크기에 비하면 좀 역할이 작은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뭐 돈 문제도 있고 뭐 그랬을 텐데 하여튼 작은 역할이었는데, 그 제가 캐스팅을 못해서 그 고생하고 있을 때 뭐 제작자랑 또 친하고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에 합류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너무 고마운 거거든요. 사실은 너무 고마운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전 작품으로 상당히 그 뜬 작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 그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저 얼굴도 길고 몸도 길고 눈에 띄는 저 여자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제 영화를 하겠다고 이제 와서 뭐 저야 너무 고마웠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이런 거였습니다. 이혜일 씨가 좀 연기에 자신이 붙었다고 할까요? 아, 나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임상수가 쓴 대사를 내가 한번 해보지 뭐.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역할이 크지 않으니까 그 시험삼아? 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너무 여유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윤여정 씨랑 같이 붙어서 그 모녀 관계인데 그 뜻은 다음에 꼭 한 작품 같이, 진짜 좋은 작품 꼭 한번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영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이렇게 엄마랑 얘기하는 장면을 찍을 때 정말 어려웠어요. 사실 감독님은 여유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정말 제 눈앞에 박혜희 선배가 있고 제 눈앞에 최민식 선배님도 총을 저한테 겨누고 계시고 막 윤여정 선생님 오라가 이렇게 막 뭉게뭉게하는 선생님이 막 누워계시고 정말 여유있는 척 연기하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개막작 행복의 나라로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영화제의 관계자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를 개막작으로 상영하게 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제목처럼 행복의 나라로 가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